반갑습니다. 지금 CPU의 메이즈 상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CPU 메이즈 상태는 CPU가 수행하고 있는 현재 상태를 나타낼 때 메이저 스테이트라고 합니다. CPU가 주격 장치에 접근하는 상태에 따라서 네 개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주격 장치에 접근하는 상태에 따라서 네 개로 구분할 수 있다. 메이저 상태.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패치 주격 장치에 접근해서 오퍼랜드를 인출, 즉 패치하게 되면 바로 실행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익스큐트 또는 그 주소 상태가 간접 주소인 경우는 인다이렉트를 호출해서 실행 단계로 가게 되고요. 직접 주소로 변환된 경우는 바로 패치해서 실행하게 됩니다. 실행된 결과로서 지속적으로 인출을 실행할 수 있죠. 계속 반복적으로 실행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끝나면 인터럽트를 유발해서 다음 명령어를 통해서 또 패치하고 이런 구조로 계속 돌아가게 됩니다. 다른 거는 대부분 쉽습니다. 인다이렉트만 조심하시면 되겠죠. 언제 쓴다고요? 오프랜드 주소가 간접 주소인 경우는 인다이렉트를 호출해야 된다. 플랫폼 상태에 따라서 메이저 상태가 표현됩니다. 잠깐 참고로 봐주시기 바라고요. 패치는 00인 상태고 인터럽트는 11인 상태입니다. 그리고 인다이렉트는 간접 주소인 경우 사용한다고 그랬죠. 익스큐트는 F가 1일 때 익스큐트가 실행된다는 점. 자, 이 표도 뭐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배운 그 상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고자 하면, 패치는 주격 장치에서 CPU 명령 레지스터 쪽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명령어 실행을 위한 시작 단계이고 명령어를 해독하는 단계입니다. 즉 명령어를 인출할 때도 패치고 명령어를 해독한 뒤에 오퍼랜드를 인출할 때, 즉 오퍼랜드를 인출할 때 그것도 패치 단계로 동작이 됩니다. 프로그램 카운터가 플러스 1이 됩니다. 다음 명령어를 지시하게 되죠. 모드 비트에 따라 간접 주소 또는 직접 주소로 판별하게 됩니다. 모드가 1이면 간접 주소고요. 그러면 인다이렉트로 가게 되고 모드 비트가 0이면 직접 주소이기 때문에 바로 익스큐트로 실행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즉 여기 이 그림에서 패치 다음에 모드 비트가 1일 경우는 간접 주소로 가게 되고 모드 비트가 0인 경우는 직접 주소이기 때문에 익스큐트로 간다 이 말입니다. 인다이렉트는 패치에서 모드 비트가 1이면 간접 주소 실행형으로 온다고 그랬죠. 간접 주소인 경우는 실제 주소를 계산하기 위해서 실행하고요. 패치 모드 비트가 0인 경우는 익스큐트가 실행됩니다. 플래그 레지스터 상태 변화에 따라서 인터럽트 단계로 전환되거나 또 패치 단계로 가거나 하는 경우입니다. 인터럽트는 IO 또는 시스템 타이머 등에 의해서 현재 수행 중인 과정을 잠시 중단하고 긴급 처리를 하이하는 경우 CPU의 현재 상태를 보관하고 복귀 주소를 저장하게 됩니다. 인터럽트 수행 이후에는 항상 패치 단계로 전환합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실행 단계에서 인터럽트로 올 수 있지만 인터럽트에서 실행을 갈 수는 없습니다. 인터럽트가 끝나면 패치 단계로 간다. 수고하셨습니다.